산타클로스 오셨네. 손흥민, 리그 11호 골 선물 별표 별표.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 30일, 이 크리스마스 이브를 앞두고 팬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전해주었다. 24일 영국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개최된 2023-2024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 홈경기에서 에버턴을 상대로 손흥민은 결정적인 순간을 맞아 리그 11호 골을 터뜨렸다. 전반 18분, 토트넘 브레넌 존슨의 슈팅이 상대 골키퍼에게 맞고 나오자 손흥민은 기세등등한 오른발로 골망을 흔들었다. 이로써 손흥민은 현재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 랭킹에서 11골로 기록하며 리그 공동 2위에 올랐다. 1위는 14골을 기록 중인 맨체스터시티의 엘링 홀란이 차지하고 있다. 손흥민은 이번 골로 EPL 통산 득점 기록을 114골로 끌어올려 전체 득점 순위에서 23위에 이름을 올렸다. 리버풀의 라힘 스털링과 전설 스티븐 제라드와의 접전이 예상되며 손흥민은 현재의 득점 감각을 고려하면 올 시즌 제라드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손흥민은 그동안 크리스마스 시즌에 강한 모습을 보여왔으며 연말에 득점을 쏟아내며 손타클로스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팬들은 손흥민의 이번 골로 크리스마스를 더욱 기쁘게 맞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트넘은 이날 후반에 한 골을 허용하며 2에서 1승리를 거두었고 이로써 리그에서 3연승을 달성하며 승점 36으로 4위에 올라섰다. 에버턴은 승점 16으로 16위에 그치며 무난한 경기를 펼쳤다. 다음 경기에서는 29일 브라이튼과 상대할 예정이다. 현지 팬들은 손흥민의 AFC 아시안컵 참가 전 마지막 경기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